제가 몇 번 아니 드라마 캐스팅이 다 돼 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 나 진짜 뿜겠네. 아, 그럼 이 드라마 누가 하냐고.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Got my glasses on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before I leave. 그래. 어? 우리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파 배우 우리 지민이 있었구나. 네가 우리 회사 다 먹이 살린다 지민아. 어? 야, 드라마 대본 봤냐? 이거 대박 터진다. 무조건 봐봐. 스토리 너무 괜찮다. 괜찮지? 어? 근데 이거 뭐예요? 왜? 뭐 이상? 아니 여기 면접 보면서 긴장하는 씬 있는데. 어, 있지 있지. 어.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야, 이거 뭐 별 이상 없는데 왜 대역을 쓰냐? 긴장하면 침 삼키잖아. 침 삼키면 살쪄.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아, 나 미치네. 야, 침 삼키는 거나 살찌는 거나. 이것도 뭐야? 너 왜? 아니 여기 싫다는 남자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씬 있는데. 야, 야, 지민이 자존심 있지. 야, 매달리지 마. 내가 뺄게.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어제도 혼자 삽질해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배관통 타고 남자 집 훔쳐봐도 되죠? 완벽하지. 저것도 훔쳐도 돼. 어, 잘하네. 어, 잘한다. 이것도 뭐야? 아, 또 왜? 아니 여기 피서철 고속도로에서 차 꽉 막히는 씬 있는데. 어, 있어 있어 있어.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야, 이건 별 이상 없는데 자꾸 대역을 쓴다 그래. 고속도로 차 막히면 뻥튀기 팔잖아. 뻥튀기 먹으면 어, 콜라 땡겨. 살쪄. 내가 대역 쓸게요. 야, 살찌는 건 네가 관리만 잘하면 이것도 내가... 뭐야? 왜? 아이씨, 아니 여기 술 취해서 길바닥에 뻗어서 자는 씬 있는데. 어,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어제도 신문지 덮고 잡아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자다가 입 돌아가도 되죠? 어, 완벽하지. 눈도 까디비도 돼. 어, 좋아 좋아. 다 좋아. 나 잘 때 얼굴에 낙서해줘요. 나만 튀어 보이게. 아, 알았어 알았어. 네 알았어. 야, 이제 지민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부분 확실하게 해줘야 돼. 여주인공이 테마사가 돼가지고 귀신을 쫓는 신이 있거든. 잠깐만 사장님. 나 미신 따위 절대 안 믿는 거 몰라요? 의뢰인이 소지섭이잖아. 작두 타볼게요. 느낌 아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해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복채 대신 사인 받아도 되죠? 어, 나도 내 것도. 어, 좋아. 이렇게 수정해서 촬영 들어갈게요. 수고할게요. 내 갈게요. 수정은 다 된 거야. 지금 다 된 거라니까. 아, 나 진짜 제 케어 안 되네. 진짜 뿜겠네, 진짜. 사장님! 하지않지 않게 머리는 확실하게 머리는 조금 더 사장님! 나왔어!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요즘 잘 나가서 너무 신나. 신나게 한번 혼나볼래 진짜? 어? 또 왜? 어쨌든 검색어 1위 했잖아. 야, 뭘 1위에 그게 좋냐? 기사 막 이상하게 나고 내 신경 쓰여 죽겠는데. 어? 야, 됐고. 야, 니한테 니 앞으로 소포 왔더라. 야, 이거 갖고 집에 가라. 어머, 나 잘 나가는 게 협찬 들어온 거야? 아우, 신난다 진짜. 야, 어머, 가라, 목걸이 아니야. 너무 이쁘다. 허리띠잖아, 허리띠. 허리띠잖아. 나 허리띠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 처음이네 진짜. 어쨌든 딱 맞잖아. 아, 나 요즘 연하남 만나 기사 내줘. 아, 또 누굴 만나는데? 이종석. 아, 말도 안... 야, 이종석이 요즘 얼마나 바쁜데. 어, 드라마 끝나고 CF하고 어, 영화 찍고 얼마나 바쁜데 마. 그거 나 잊으려고 미친 듯이 일하는 거야. 너는 그냥 미친 것 같아. 또 왜? 옛날 생각난다. 우리 같이 수영장 갔을 때 종석이 물에 빠진 거 내가 구해주고 인공호흡도 했었는데. 그래, 들었어. 그 수영장 물 네가 다 빨아마셨다며. 어? 또 왜? 또 왜? 나 강예빈처럼 옥타곤걸 할 거야. 기사 내줘. 야, 옥타곤걸 그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강예빈이니까 하는 거야. 왜 이래? 나랑 강예빈이랑 같은 급이야. 넌 헤비급이야. 또 왜? 나 강예빈처럼 링 위에 올라갈 자신 있어. 그래, 올라가라. 난 내가 봤을 땐 네 100% 이긴다. 밥샵한테. 밥? 땡기네. 뭐 밥 먹고 얘기해. 야, 나 밥 줘. 야,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아, 아, 나 진짜 뿜겠네. 아, 얘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마다 왜 이렇게 늦냐. 미치겠네 진짜. 전화해봐. 잠시만요, 보라 언니 들어가실게요. 보라 언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요, 기대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기대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보라 언니 달팽이가 상해요. 야, 보라 달팽이가 상하는 걸 내한테 그러면 어떡하냐. 야, 보라야, 자, 뮤직비디오 찍자. 지금 시간 없어. 쉬. 아, 해 또. 자기야,
내가 지금 무거워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뭐 때문에 무겁다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잠시만요! 보라 언니 한꺼풀 벗고 가실게요! 한꺼풀 벗겠습니다! 어, 이게 그럼 뭐고? 평양 맞춰. 평양 맞춰. 너무 좋다. 딱 좋다. 야, 니네끼리 뭐 짰냐? 어? 야, 야, 보라야, 자, 시간 없으니까 오늘 뮤직비디오 제대로 한번 찍자. 물 한번 먹고 바로 갑시다. 아, 자기야. 내가 지금 습기차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뭐가 습기차다는 거야? 이거 건조해 죽겠는데. 어? 잠시만요! 보라니까에 개거품 닦고 가실게요! 개거품 닦겠습니다! 언니? 너무 좋다. 딱 좋다. 니네 나 웃기려고 별 짓을 다 하는구나. 그래. 어, 보라야, 자, 시간 없으니까 자 오늘 한번 제대로 가보자. 자기야, 내가 지금 이 날씨에 타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뭘 타 죽어? 오늘 날씨 괜찮구만. 내가 오늘 잠시만요, 보라 언니 햇빛 차단하고 가실게요. 햇빛 차단하겠습니다. 뭐 한다, 언니? 조심 조심. 예. 네? 이거 SPF 몇이니? 150이요. 너? 너무 좋다. 딱 좋다. 시작해. 자. 차단 차단 자외선 차단 완성. 너무 좋다. 어. 딱 좋다. 야, 햇빛이 좋다. 아니라 공기도 못 들어가겠다, 마. 딱 좋다. 어? 자, 보라야, 자, 오늘 같이 좋은 오케이. 날에 좀. 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어, 네. 이번 제 자작곡은 아, 이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줬던 남자친구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제목은요. 어. 내가 오빠 손을 잡고 데려갔던 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다단계였어. 나 진짜 거기 가보고 싶었잖아. 자기야! 내가 지금 여기 신경 쓰여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뭐 때문에 신경 쓰는 거야? 잠시만요! 보라 언니 저 남자 번호 따고 가실게요! 번호 따겠습니다! 언니 조심 조심. 어디 가냐? 단가래 단가래. 계단 계단. 오케이, 계단 스텝 바이 스텝. 하나 하나 두 개, 스텝 두 개, 세 개. 오케이. 언니 여기. 자기야. 어, 잠시만. 자기야. 잠시만요. 보라 언니 생각 고쳐 먹고 가실게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가까이 줘봐. 영환이다. 야, 가자 가자. 느껴주세요. 아, 나 진짜 오늘도 제대로 못 찍었네. 진짜 뽑겠네, 진짜. 아, 우리 회사에 제대로 된 배우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여기 있잖냐. 한지나 서나 자나 자냐. 우리 자나 안 자나 보자. 아, 뭐 하시는. 자나 자잖아. 아, 진짜. 아, 자고 있는 걸 왜 데리고 왔어요? 집에 계속 계시지, 그냥. 나 지금 케어해 주잖아. 아, 케어 해드릴게요. 나 안 그래도 선생님한테 연락 드리려 했는데 이번에 대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진짜? 예. 근데 하, 근데 어떡하죠? 이거 판소리가 들어가네. 나 잘할 수 있잖아. 어, 할 수 있어요? 그럼. 아, 요 대목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요거만 하면 언제 대박이에요. 일이 오느라 없고 놀잖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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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잖아. 이리 보잖아 내 사랑. 어, 주잖아요. 주잖아 앉잖아. 들어 쉬고 계신데. 나 지금 케어해 주잖아. 뭐 또 시구 같은 거 잡아달라고요? 시구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 메이저리그 시구를 하고 싶어. 헐리우드 시구. 아, 헐리우드 시구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헐리우드 시구? 자 볼래? 헐리우드 시구 헐리우드 시구 시 어머. 아, 안 되잖아. 진짜 붙겠네. 아, 뭐예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드라마 캐스팅 다 됐는데 지금 바꾼다면
아, 그럼 누가 합니까? 드라마. 여보세요. 아, 나 진짜 뿜겠네. 진짜 이 드라마 누가 하냐?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D. 야, 우리 회사 먹여 살리는 몸을 살리자는 여기 밥에 우리 지민이 아니야. 지민아, 대본 봤냐? 어? 드라마 이번에 대박난다. 대박나. 내가 다 읽어봤다 이거. 스토리 너무 괜찮네. 당연히 괜찮지. 어, 근데 이거 뭐예요? 왜? 뭐? 아니 여기 집안 사정 때문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 있는데. 어, 있어.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야, 이거 뭐 별 이상 없는데 왜 대역을 써? 남의 집에 얹혀 살면 눈칫밥 먹잖아. 눈칫밥 먹으면 살쪄. 내가 대역 쓸게요. 야, 그 밥이 아니잖아. 이것도 뭐야? 왜? 아니 여기 남자들한테 사기치는 신 있는데. 야, 이거 이미지 망가진다. 이거 하지마. 빼.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남자친구 등 쳐먹어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일커지만 잠수 타도 되죠? 아, 완벽하지. 내 눈에 띄면 죽는다. 어. 이것도 뭐야? 아, 또 해. 아니 여기 남자친구랑 바닷가에서 유람선 타는 신 있는데. 어, 있네.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야, 타이타닉 갖고 좋은데 왜 대역을 써? 유람선 타면 갈매기 떼 쫓아오잖아. 갈매기 떼 보면 어우 새우과자 땡겨. 살쪄.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야, 새우과자 네가 안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야? 아, 왜? 진짜. 아니 여기 시골에서 미친 개한테 물리는 신 있는데. 야, 이거 위험하다. 안 돼. 빼자.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제 별명이 미친 개여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물 때 같이 물어도 되죠? 완벽하지. 네 손건이를 확 찍어줘 그냥. 괜찮아, 좋아. 물리고 나서 개소리 할게요. 나만 튀어 보이게. 야, 지민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경 쓰지 마. 요거만 잘해주면 돼. 여주인공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신 있거든? 잠깐만, 사장님. 나 평소에 물 무서워해서 바닷가 근처에도 안 가는 거 몰라요? 구조대원이 김수현이잖아. 물귀신데 볼게요. 느낌 아니까. 손가락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탕 안에 있어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인공호흡할 때 못 끌어 안아도 되죠? 어, 실눈 떠도 돼. 상관없어 그런 거는. 어. 이렇게 수정해서 차량 들어갈게요. 아니, 수고할게요. 야, 내가 갈게요. 다 된 거야 지민아. 수정 다 된 거야. 아, 나 진짜 케어 안 되네. 완전 뿜겠네 진짜. 사장님! 화장은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하리는 조금 더 좋아. 나 왔어.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맞지? 네, 그러다 나한테 한 대 맞지? 또 왜? 나 레이싱걸 할 거야. 기사 내줘. 말도 안 돼. 야, 레이싱걸 뭐 아무나 하냐? 내가 뭐 어때서? 나같이 섹시한 애가 차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다 나만 보겠지? 그렇지. 차가 안 보이니까. 네가 다 가리고 있으니까. 또 왜? 어쨌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주목할 거야. 다 네한테 주목질 할 거야. 봐봐. 또 뭐? 그리고 나 요즘 남자 만나. 기사 내줘. 또 누굴 만나는데? 소지섭. 소지섭이 아니야. 그냥 소겠지, 소. 어? 야, 말도 안 돼. 야, 소지섭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소지섭은 공효진 같은 어? 그런 배우하고 얼마나 러블리한 배우라고 드라마 찍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러블리지. 너는 배불리지. 왜 이래? 소지섭, 나 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했던 말까지 드라마에 그대로 쓴 거 몰라? 뭐 그거 말하냐? 뭐 나랑 사귈래? 나랑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밥 먹고 얘기해. 나 밥 줘. 아, 나 쟤는 하루에 밥을 몇 개를 먹는 거야 진짜. 아, 나 뿜겠네. 아, 얘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마다 늦는다. 미치겠다 진짜. 잠시만요, 보라 언니 들어갈 수 있게. 보라 언니 기다리겠습니다. 야, 이제 니네 보라 막막까지 관리하냐? 와, 미치겠다. 야, 보라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래, 물 한잔 먹고 다 준비됐으니까 바로 뮤직비디오 들어. 아, 미안. 자기야, 내가 지금 답답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보라 왜 답답하다는 거야? 야, 이 얘기를... 잠시만요, 보라 언니 머리 귀 뒤로 넘기고 가실게요. 머리 넘기겠습니다. 귓볼 건들지 마. 아, 죄송합니다. 한올 머리 넘기기 완성. 너무 좋다. 딱 좋다. 그래. 잘 들린다. 네, 이런 건 집에서 좀 하고 지금. 그래. 자, 보라야, 물 아까 먹었잖아. 또 몇 번을 먹냐 지금. 자기야,
내가 지금 늙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보라 나이가 몇 살인데 늙어 보인다는 거 말도 안 돼. 잠시만요 보라 언니 새치 뽑고 가실게요. 새치 뽑겠습니다. 민키야 우리까지 흰 놈으로 뽑아라. 네 알겠습니다. 흔들 둘 셋 뽑 너 너무 좋다. 딱 좋다. 아, 그래. 좋다. 네가 좋다면 어쩔 수가 없지. 어, 그래, 그래. 자, 지금 시간 없다. 빨리 가자. 뮤직비디오 오늘 몇 번째 찍냐? 자기야. 내 팔목이 허전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뭐 때문에 허전하다는 거야? 니 준비 안 했니? 잠시만요. 보라 언니 손목에 팔찌 차고 가실게요. 팔찌 차겠습니다. 아, 언니. 블링블링. 완성! 너무 좋다. 딱 좋다. 안정감. 그래, 너무 좋다. 좋아. 미치겠다, 진짜. 어? 자, 빨리 가자. 지금 시간. 오케이. 이번 제 자작곡은요. 학창시절 첫사랑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제목은요. 뭐지? 서툴렀던 내가 너에게 줬던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아도겐이었어! 아도게! 어, 잠시만요! 나 같이 맞았어. 아도게! 언니! 아, 또 왜? 왜? 어? 조심조심. 조심, 어, 계단, 계단, 계단. 조심조심. 조심. 계단,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아도게! 자기야 피해 이상한 사람 피해 조심해. 계단, 자기야, 계단. 조심해. 자, 보라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아도게 그만 쏘고 줘. 자기야, 어? 자기야. 내가 지금 조마조마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왜 조마조마하다는 거?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잠시만요. 보라 언니 핸드폰 충전하고 가실게요. 충전하겠습니다. 오빠 밥 주세요. 이기세요. 이기세요. 아, 나 진짜 뿜겠네. 아니 우리 회사에 제대로 된 배우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여기 있잖냐. 안지나 서나 자나 자나 안지나 서나 자나 자나 자나. 아니 사기자 선생님 어? 그 유행도 안 되는 건 왜 자꾸 들고 나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유행인데? 아니 뭐가 유행이에요? 자나가 이번에 공익 캠페인도 찍었잖냐. 아니 뭐 어떤 거 찍었는데요? 아 좀 있으면 가을이라 산불 조심하라고 자나가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자나 불조심. 선생님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그냥. 예? 왜 나,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나 좀 케어해 주잖아. 아, 뭘 케어해 달라고 뭐 하고 싶으신데요? 나도 음반 내고 싶지 않냐? 아 진짜. 아 선생님 노래 못 하시잖아요.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아,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듣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볼래? 자 저리 가봐. 어머. 어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지 않나?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지 않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했지 않나? 그래서 탕수육 먹었잖냐? 나만 짜장면 먹었잖냐? 아, 나 진짜 미안했잖아요. 미안해. 선생님, 탕수육 쉽게 들리니까 집에 가서 그냥 드세요 그냥. 예? 나 좀 케어해 주지 않냐? 아, 뭘 하고 싶은데 자꾸 케어를 해달라 그래요. 내가 요새 시구시구하니까 여자애들이 자꾸 날 따라하는 것 같아. 아, 누가 뭘 따라해도 돼요? 템이라는 애가 태권도 시구라고 나 따라했어. 아,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해. 내가 원래 얼마나 잘하는데? 어? 태권 시구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 선생님 그러다 아, 다치다니까요. 아, 다쳐. 야! 아, 나 진짜 붙겠네. 아, 여보세요. 아니,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면 어떡하냐고. 지금 당장 내려줘야지. 아니, 우리 여보세요? 여보 아, 나 진짜 뿜겠네. 얘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야, 진짜. 사장님! 가장 친하게, 말에는 확실하게, 하루는 조금 더 졸라매. 나왔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사장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제발 좀 달라져라, 좀! 또 왜?
나 코 옆에 미인점 찍었잖아. 진짜 찍어버린다 진짜. 또 뭐? 나 소주 광고 찍을 거야. 기사 내줘.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야, 소주 광고 아무나 찍냐? 그 탑 배우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탑이야. 몸무게 탑 말고 인마. 왜 이래? 내가 소주 들고 이렇게 섹시하게 흔들면 매출이 쓱쓱 올라오겠지? 아 진짜 올라올 것 같다. 와 나 미치. 아. 또 왜? 나 남자 만나. 기사 내줘. 아니 또 누굴 만났는데? 주원. 근데 주원이 자꾸 귀찮게 들러붙어. 주원이겠지 주원. 너 지시 달라붙어. 지시. 아 나 진짜 뿜겠네. 아 나 얘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마다 늦는다. 미치겠다. 전화를 안 하면 안 와요 또. 잠시만요. 보라 언니 들어가실게. 보라 언니 나가겠습니다.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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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달아요! 니네 들어올 때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니? 미치겠다 진짜. 아 보라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뮤직비디오 찍자. 어, 물 한 모금 먹고 지금까지 제대로 찍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이제 스태프들 다 기다리게. 자기야 내가 지금 삐뚤어져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보라가 얼마나 바른 앤데 우리 그거 보고 게스팅 했어. 잠시만요 보라 언니 척추 세우고 가실게요. 척추 세우겠습니다. 언니 조심 됐다. 준아 여법 완성. 너무 좋다 딱 좋다. 물. 니네 나 웃기려고 짰니 뭐? 어? 야 물 한 잔 그래. 아까 먹었던 거 뭐 또 먹고 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갑시다. 자 메이크업 제대로 하고 자 가자. 어, 자 기사 봐봐. 기사도 이번에 제대로 났잖아 봐봐. 자기야 지금 내 손이 근질거려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왜 손이 근질근질하다는 거야? 뭐 주물러 줘봐. 잠시만요 보라 언니 댓글 일바로 달고 가실게요. 댓글 달겠습니다. 아싸 일바 완성. 너무 좋다 딱 좋다. 물물물 이런 거 좀 집에서 물, 하고 좀 어? 자 물 한 모금 먹고 바로 가자.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 자기야 지금 내 얼굴이 화면에 꽉 차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아니 말도 안 돼. 보라 얼굴이 얼마나 작은데. 잠시만요 보라 언니 얼굴 돌려깎기 하고 가실게요. 돌려깎기 하겠습니다. 뭘 깎아? 이제 뭘 깎아보자. 깎기 어머 너무 많이 깎았다. V라인 둘 셋 뿅 가보자. 난 좋다. 너무 좋다. 뾰족하다. 좋다. 오케이. 야, 좋다니까 어쩔 수 없어. 야 보라야 자 그 상태로 갑시다. 오케이. 어. 이번 제 자작곡은요 저에게 감동적인 이벤트를 해줬던 남자친구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제목은요 너에게 프로포즈 받았던 그때 감동받은 내가 닦았던 건 눈물이 아니라 개기름이었어. 야 그 기름 자기야! 아, 왜? 네. 내가 지금 불안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보라 왜 불안하는 거야? 내가 다 불안하다 지금 어디... 잠시만요! 보라 언니 한 잔 달고 줄게요! 한 잔 달고 오겠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비켜주세요! 비켜! 아, 나 진짜 뿜겠네 진짜. 아 얘는 영화 찍는다 내가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럼 이 영화 누가 한단 말이야 진짜. 그 영화 제가 찍을게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Got my glasses on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어, 몸을 사리자는 연기파 배우 우리 지민이 늦으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어? 지민아 영화 대본 봤냐? 대박난다 이거. 어? 봤어? 스토리 괜찮네. 괜찮지. 어 근데 이거 뭐예요? 왜? 아니 여기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타는 씬 있는데 어 있지 내가 대역 쓸게요. 야 이거 뭐 별 이상 없는데 대역 써 왜?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쪄. 야 너? 야 그건 말이잖아. 나도 말상이란 말이야. 살쪄 내가 대역 쓸게요. 아 어딜 봤어 네가 말상이야. 이것도 뭐야? 아, 왜? 아니 여기 친구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슬쩍 하는 씬 있는데 야 이거 이미지 망가진다. 하지마 내가 뺄게. 이건 제가 할게요. 뭐? 느낌 아니까. 개똥 들고 튀어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CCTV 찍힐 때 부위해도 되죠? 어, 완벽하지. 얼짱각도 유지해줘야 돼. 어, 좋아. 이것도 뭐야? 아, 왜? 아니, 여기 PC방에서 게임하는 씬 있는데. 어, 있네. 나 이거 대역 쓸게요. 너 게임 잘하잖아. 근데 왜 대우 써? PC방 가면 컵라면 땡기잖아. 컵라면 먹으면 아우 나트륨 살쪄.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아 그래 네가 안 먹고 뭐 네가 알았으면 되고 이 부분 잘해줘야 돼. 어떻게? 여기 보면은 친구 남자친구를 뺏는 신이 있거든. 잠깐만 사장님, 나 의리 팔아서 사랑보다 우정 택하는 거 몰라요? 아 친구 남자친구가 다니엘 헨이잖아. 껄떡대 볼게요. 느낌 아니까 저승사자도 꼬셔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친구한테 머리채 다 뜯겨도 되죠? 아 완벽하지. 그래 좋아. 이렇게 수정해서 연습 들어갈게요. 나 빨리 상대 배역 불러줘요. 뭔 소리야. 아 지금 갑자기 오늘따라 연습을 한다 그래. 아 상대 배역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소리 없어. 에휴 진짜. 그럼 제가 할게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Got my glasses on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Before I leave, brush my teeth. 어! 다니엘이 너! 안녕하세요. 와! 왔구나. 와, 나 포기했네, 진짜. 야. 와, 너무 잘생겼다. 와, 저 우리 품 엔터테인먼트에 딱 맞는 연기자네. 네, 나랑도 딱 맞아. 아, 너무 좋아요. 봐봐, 봐봐. 아, 예. 내가 우리 혜니 씨한테 딱 맞는 이 대본 하나 갖고 왔거든. 아, 정말. 여기 봐봐요. 여기 대본 보면은 여기 술 먹고 길거리에 거지같이 누워 있는 거. 아, 나 이미지가 안 좋네. 나 이거 뺄게. 아, 잠깐. 그거 제가 할게요. 뭐? 느낌 아니까. 오, 대박.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지나가다가 확 쓰러질 때 남자가 딱 구해주는 거야. 어. 오케이? 뭐 이렇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레디. 오케이. 레디, 액션! 어머. 어? Are you okay? 사장님, 나 죽은 척 해도 되죠? 빨리 죽어. 사장님, 어? 저 키스 해도 되죠? 뭐? 돼요! 아니, 야, 갑자기 살아나면 어떡해, 임마! 어떻게 죽은 척 해? 아, 죽은 척 해야지! 돼요? 잠깐만, 있어봐, 스탑! 아, 나 연기 맛이 안 사네, 진짜. 다른 연기자 없나? 아, 나 미친. 연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저기 미안한데 꺼져 줄래? 아 진짜 이 아줌마가 진짜. 아니 자기 선생님. 어. 왜 나오셨어요? 다니엘 헨이랑 친하잖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헨이, how do you do 잖아? Every time I come to Korea, she's always following me. She everywhere I go, she's following. I think she's a stalker. What's the problem? 못 알아듣겠잖냐? 한국말로 하잖냐? 아니 선생님, 아, 영어도 못 알아들으시면서 뭔 상대 배역을 하신다 그럽니까? 내가 혜니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 야 이마? 엄마라고 불러보잖아. 아, 그래도 혜니랑 내가 호흡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시구를 하나 준비했잖냐? 아이 말도 안 돼요. 무슨 아니 선생님 그러다 다치신다니까요. 봐봐, 혜니랑 같이 하는 발레 시구. 달래시고. 나도 벗었으니까 혜니도 벗자. 어, 저, 아, 저, 혜니도, 혜니도. 아,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어? 어,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 자, 발레시고잖아. 날 잘 받아주잖아. 아니, 연습 한번 하셨어요? 아니, 연습 안 했어요. 그럼, 자, 간다. 발레시고. 왜 못 들어, 왜? 어? 무겁잖아. 아, 나 진짜 붙겠네.